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6월 둘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지난 3일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랑의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2002년에 설립되어 인천시의 공공시설물을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설공단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지역 내 저소득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연수구청장은 이번 기부금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수구는 예술, 체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으나 가정형 편의 어려움으로 재능 개발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영재를 발굴하여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키다리 아저씨 펀드와 관련해 교육비 지원을 위한 후원식을 개최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키다리 아저씨 펀드 사업은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운영 중이며 2021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해 앞으로 재능 향상을 위해 연간 600만 원의 한도로 레슨비를 지원합니다. 구 관계자는 키다리 아저씨 펀드 사업은 개인 및 기업, 단체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이 있어야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펀드 운영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원 문의는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032-749-7667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수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불안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고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연수구 아무튼 취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해 물류직, CNC 선반 숙련공,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등을 채용하고 창신테크는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그외 기업들은 대면 면접을 실시했으며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용 사진 무료 촬영 등의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인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구민의 취업 걱정을 덜고 기업에게는 지역 내 인재를 수급하는 등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우리 동네 배달학습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동네 배달학습이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연수구에 주소를 둔 성인이 대상이며 방문학습이 가능한 모든 평생학습 분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연수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5동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연수 구립 공공도서관 통합 회원이라면 스마트 도서관을 통한 도서 대출 반납 등을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 청학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 타이레놀계의 해열제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라면 복용 효과가 동일하며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의사와 약사의 지도를 따르시고 접종 전후로는 컨디션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